경기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기존 공동주택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해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07곳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비위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처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26일부터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개화와 김포공항역 간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하며 버스 통행시간 감소와 70번 버스의 승객 분산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가 바이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단을 만들고 성장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수립해 혁신 바이오 벨트 조성과 미래 성장 바이오 새싹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